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 2015년 11월 셋째 주의 입시 핫 이슈입니다. 201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부터 대학 지원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해 여러 대학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이 도입됩니다. 그동안의 원서 접수에서는 각 학교가 어느 업체를 통해 접수하는지 미리 확인한 뒤 많게는 3개의 원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원서 접수 대행사 중 한 곳에서만 통합 회원으로 가입해 대입 공통 원서를 작성하면 한 곳에서 334개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입학 전형료 결제는 개별 결제하거나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공통 원서 작성은 14일부터 시행됩니다.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기억해야 할 것도 많은 우리나라 대학의 원서 접수, 아직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지난 1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자행한 최악의 테러가 벌어졌습니다. 이 테러로 최소 129명의 인원이 사망하고 3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. 사람들은 이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파리의 국기를 소셜 프로필에 덧입히고 Pray for Paris라는 문구를 공유하며 파리 참사에 대한 추모 물결을 전 세계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는 비단 파리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. 지난 4월 케냐의 한 대학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가 발생돼 147명의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었으며 파리 테러 바로 전날인 12일 레바논에서도 폭탄 테러로 4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사건들을 알고 계셨나요? 세상에 결코 소외받아도 되는 죽음은 없습니다.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건들만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는 요즘,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2015년 11월의 셋째 주 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.